떠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네, 2000원의 노래. 2000원 누군지 아세요? K-pop 스타에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네, 2000원의 나 혼자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스튜디오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아 참네. 돈 좀 많이 드렸겠는데라고 하시는데 돈은 사실상 별로 드린 건 없고요. 23,000원? 네, 23,000원 드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이렇게 유명한 다 이 응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아이들로 이렇게 앞에 꽃들, 뒤에 꽃들도 있고요. 칠판, 발칙한 뉴스 써져 있는 칠판도 있고요. 여기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시나? 이거 뭔지 모르시나요? 이게?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이거. 발 인형이 달려있는 마이크까지. 발칙한 뉴스를 상징하는 발 인형까지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꾸며봤어요. 어때요?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만 그런가? 아 근데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좀 이렇게 화사한데 이렇게 나간 송출되면서 좀 화질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 안 그래 보인. 괜찮은가요? 네 모니터도 바꿨어요. 네 모니터도 바꿨고요. 많이 많이 바꿨습니다. 23,000원 주고요. 조만간 하나씩 더 구비를 할까 봐요. 이거 이렇게 좀 꾸미고 처음에는 좀 허접해 보였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 주말 동안 발칙한 뉴스를 새롭게 봄 날씨에 맞게 좀 이렇게 꾸며봤어요. 제대로 봄 단장. 사실상 뭐 스튜디오가 달라지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방향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우리 강민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우아한 스타도 여러분 처음 보는 새로운 발칙한 뉴스 같은 화면이 아니라 또 다른 고급스럽고 우아한 거긴 또 얼마를 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우아한 또 배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 아주 잘했어요. 이쁘네요.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바깥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저희가 의도한 거였어요. 네. 아우 참. 아무튼 주말 동안 발칙한 뉴스 스튜디오를 이렇게 세 단장을 하는 동안 주말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담화 하셨나요? 10시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끝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18분이니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네. 뭐라고 하셨을까? 일단은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좀 그랬어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신 게 지금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불과 지금 며칠 되지 않은 상황.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조금 됐나요? 일주일 정도 된 건데요. 그죠? 근데 뭐 벌써부터 담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국민 담화 뭐 이런 게 또 국민들 정부 조직 개편안이며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느라고 좀 사과를 하겠다는 건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참 벌써부터 시작부터 참 삐그덕삐그덕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담화문? 담화? 지켜보신 분들 그러시는데 뭐 똑같은 얘기다. 국민 계속 국민 계속 말끝마다 국민 찾고 국민만 찾고 근데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보다도 사실 어제까지도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여야 협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속보로 떴던 발칙한 뉴스 직전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직전에 속보로 떴던 뉴스죠. 김종훈
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닭모가지님께서 그러시네요. 아, 이건 담화가 아니고 그냥 엄포놓는 건데요. 이러시는데. 뭐라고 하셨길래 그러지? 아, 궁금한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또 얼마나 야심차게 김종훈 후보자를 모시고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때 동안 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다 그냥 뻔한, 이 사람들 뭐 까보니까 다 뻔한 의혹들로 쭉 있는 그런 인물들이고, 대충 이런 인물들 나오겠거니 했던 사람들로 이제 뽑은 거였잖아요. 근데 김종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심하게 프레쉬한 분이라, 다들 좀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했고, 나름 그 밀실 속에서 이렇게 좀 인사를 꾸리시는 동안, 나름 이제 뭐 최고의 카드로 꼽아서 준비를 해서,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을 몰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관 내정자로 김종훈 후보를 내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후보 자체로도 요즘 뭐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CIA와 뭐 이런 커넥션 이런 이야기들, 거기다가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도 지금 조직 개편 안에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도 받고 답답하고, 그리고 온떡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까 담화문인지 뭐 엄포 놓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내용인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굉장히 김종훈 후보자도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좀 열받고 분노하고, 이것들이 내가 대통령인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담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쨌건 뭐 국민들 앞에서 사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야당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훈 후보자께서 담화문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종훈 후보자께서 전격 사퇴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뉴스 준비하면서 강민선 아나운서가 10시 뉴스를 또 하잖아요. 10시 뉴스 같이 준비를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갑자기 김종훈 사퇴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급히 뉴스 원고를 이렇게 또 수정을 했습니다. 김종훈 내정자가 오늘 10시가 한 9시 반 정도에 기자들한테는 속보가 이제 올라왔고요. 원래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내가 미국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여기 딱 왔는데, 그랬는데 일부러 나는 뭐 뼛속까지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잃었던 게 이만큼이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났던 그 조국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 뭐 야당하고 뭐 이렇게 보면 정치권하고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이제 이걸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마음 자체가 너무 지켜내기가 힘들었다. 이러면서 참담하다. 답답하고 참담하다. 저의 꿈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며 사퇴 뜻을 밝히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김종훈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저희는 또 모르죠. 그분 또 개인의 생각이 또 있으실 수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토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 중학생 정도의 외국으로 가셔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 국민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사셨고 한국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한국을 위해 뭔가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좀 더 이렇게 발 한짝 담그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도 전부
한국 국적을 이렇게 취득을 해서 오시든지 미국 국적부터 빨리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딱 갈아타서 오시든지 그 이전부터 이렇게 내정자 되고 나서 갑자기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한국 국적을 해서 이중 국적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국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국에서 했던 것들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려고 했다면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 빨리 포기하고 물론 근데 미국에서 포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줘야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마치 이분 그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요. 마치 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야당이며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미국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내가 몸소 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짜증난다 이런 거죠. 내가 감히 어디 니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미국에서 물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인 거 알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뭐 또 성공하신 분이고 그런 건 압니다만은 적어도 한국에 그냥 거기서 무슨 기업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뭐 외국 사람 어떻게 이제 잠깐 오셔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물론 지금 있는 장관들이 이렇게 뭐 본보기가 되고 이런 인물들이 뭐 물론 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같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신뢰가 갈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한국보다는 우리가 뭐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들 뭐 미국? 미국을 위해 헌신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분의 조국이 누구인, 어디인지 혼란스럽게끔 만든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관, 그 얘기하던 그 말 많던 국가관 그래서 김종훈 내정자의 국가관이 대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끔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김종훈 내정자 본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다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어야 되지 않나. 뭐 과거 행적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뭐 이런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 될 것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중국적인 채로 가족들은 모두 다 미국인인 채로 이렇게 남아 계신다면 어느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 참 아무튼 뭐 김종훈 내정자께서 아니 뭐 김종훈 내정자께서 다른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하게 있고 뭐 무슨 공금을 어떻게 하고 뭐 부동산 투기 탈세 뭐 이런 것까지 이게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일 수 있겠지만요. 뭐 미국을 빛낸 400인 중에 한 분에 꼽히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에 아주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인물이시니까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존경받는 인물일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미국에 계실 때 우리가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 장관으로 오시기에는 너무 미국에 더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나라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 국민들은 힘써줘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을 또 마음 한켠으로는 국적은 미국이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 마음속 고향은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또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것은 참
고맙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장관이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마음속 조국을 위해서 뭐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외국민들 뭐 이런 분들 얼마나 열심히 또 노력을 해주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굳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그죠?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봉사도 해주시고 기부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장관이 안 됐으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응? 한국 땅이 버려. 응? 헌신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안 한다니까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진정 그 진심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조국이 의미하는 게 대한민국이었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이 진심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든 얼마든지 굳이 장관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많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오히려 장관으로 되시면 그닥 애국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네요. 아, 그쵸. 아, 훌륭한 400인 중에 한 분이, 돈 많은, 어쨌건 성공한 400인, 미국에서도 미국 최대 부자 400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라고. 네. 참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종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다른, 저희와 좀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 블로그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세운,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성공하고 호를단신 아주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뚝선 훌륭한 인물을 한국의 장관으로 오신다는데 어떻게 이걸 마다할 수가 있냐. 이건 당연히 어서옵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훌륭한 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예인을 우리나라 콘서트로 초청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고인이 되셨긴 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너무나도 훌륭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훌륭하다고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인인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인이 되신 뭐 아주 훌륭한 분들 많으실 수 있죠. 외국으로 가셔서 훌륭한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정말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빛내고 하면 참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요. 미국에서 그분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시면 모를까. 김종훈 후보자께서는 본인 입으로 직접 미국이 내 조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외국에서 훌륭한 뭐 업적을 쌓아서 어우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존경하는 할 만한 인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물이 존경을 받는 인물인가 하는 것은 또 별개로 문제를 두고 서라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맞습니다. 바다돌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나라도 타국에서 타국인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조국에서 장관으로 내정하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뼛속까지 친민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밑에 계시던 많은 한미 FTA 했던 김종훈 네,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뼛속까지 친미, 뭐 친일 이런 분들 많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욱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막 재벌집 며느리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재벌집의 그 자손들이 그렇게 원정 출산하고 그래서 외국 시민으로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으로 거기다가 외국인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으로 키우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분노를 했었잖아요. 네. 부디 좀, 적어도, 우리 이 집권하는 대한민국, 물론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집권을 하고 또 정치를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고민하고 가장 헌신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잘 안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대한민국 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주권의식은 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그런 것 정도는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그 김종훈이라고 했을 때 FTA 김종훈인 줄 알았죠. 네, 그렇죠. 아무튼 김종훈이라는 이름이 좀 약간 그런 쪽인가? 네, 아우 전국에 계신 김종훈 씨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김종훈 장관 내정자 전격 사퇴했다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밀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 총리도 한번 낙마했잖아요. 거기다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까지도 낙마를 하면서 아, 참 시작부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참 쉽지 않다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참 난항의 난항을 겪고 있죠. 아,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요. 다른 이야기 더 전해드릴게요. 최진희 꼬마인형 신청하셨는데요.